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헤럴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위암, 폐암, 드디어 2021년 간암 명의들이 추천한 간암 명의 리스트 수술 분야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와,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세 번째죠, 간암? 세 번째죠. 이번에도 저희가 그 간암 네. 전문의들한테, 네, 네. 명의들한테 여쭤봤는데 한 100여 명 추천이 네네네. 됐죠? 100명 넘는 사람들의 명의들을 추천받았고요. 우리가 그걸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왜 이거 했는지 일반인은 좀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왜 이걸 추진하게 됐는지, 일반인들은 아프면 누굴 찾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뭐 병원들이야 큰 병원들 이름은 알지만, 네네. 뭐 특정 질환에 어떤 교수님들이 잘하고, 잘하시고, 네네. 친절하신지, 명의인지 네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면은 네네. 인터넷에는 좀 오래된 정보가 많아서 맞습니다. 네네. 퇴직한 분도 계시고 네네. 광고성 정보도 많습니다, 사실. 네네. 그래서 진짜 명의들이 만약에 그 질환에 걸리면 누굴 찾는지 저희들이 또 궁금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자, 저희가 뭐 네네. 각 병원들 홍보팀을 통하지 않고 네네. 그 교수님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네네.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네. 비교적 아주 상당히 공정한 맞습니다. 네, 그런 추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 게 저희들이 20년 차 뭐 거의 된 기자라서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 직접 전화를 통화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취재하면서 느낀 점 간단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야, 간암도 이게 위암이나 피암처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 뭐 저희가 뭐 세 번째인데 벌써 네네. 뭐 간암, 위암, 폐암 전부 다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네네. 전조 증상이 거의 다 없고 없습니다. 하나같이 네. 조기 진단만이 답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또 간암은 특히 뭐 B형 간염, C형 간염,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암으로 전이된 그런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혈액 검사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간암 치료만큼 수술 분야뿐만 아니라 비수술 분야도 종류가 그렇죠.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고주파 치료, 네네. 색전술 치료, 네 맞습니다. 뭐 다양한 방사선 치료, 네 그리고 간도 간암도 위암처럼 수술자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수술을 잘하는 분이 역시 최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 취재하면서 느꼈습니다. 간암도 자. 역시 뭐 또 다학제, 네네 요즘 맞습니다. 그 센터 간암 센터가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게 네네. 알겠습니다.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간암 명의대 최소 5명 이상 추천을 받았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간암 전문가한테 본인이 간암이거나 가족이 간암일 때 몸을 맡길 수 있는 의사분을 추천해 달라. 그러니까 총 102명을 나왔네요. 추천을 네. 받아서 그 결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자, 명의 발표를 시작합니다. 순서는 네. 어떻게 됩니까? 먼저 5위부터 해서 네네. 네, 마지막 1위까지 발표하겠습니다. 네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네. 네. 이 영상 말고도 네. 저희가 이제 순위 발표도 하지만 네네. 상세 소개도 하고 네네. 또 각 분야에서 1위를 하신 명의들을 직접 병원을 찾아가서 찾아가기까지 인터뷰를 네네. 할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소중한 정보 여러분들만 공유하지 마시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먼저 간암 명의 몇 위부터 할까요? 5위부터 하시죠. 예. 5위부터 하겠습니다. 수술 명의입니다. 네네. 역시 빅5 병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하겠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의 황신 교수님이 5위입니다. 네. 뭐, 황신 교수님 워낙에 또 간이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서울아산병원은 또 간이식 분야에서 그렇죠.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간암명의 4위. 4위. 삼성서울병원외과 최규성 교수님. 아, 최규성 교수님. 역시. 할 사람이 그렇죠.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도 뭐 간센터가 유명하죠. 네네. 자, 간암명의 또 3위 한번 해볼까요? 3위. 서울아산병원 외과의 김기훈 교수님. 김기훈 교수님. 야, 서울아산이 거의 싹 쓸다시피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네. 아산병원이 역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수술도 많이 하는 병원이라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자 간암 수술명의 2위. 2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위는 생각되는 아산병원일까요? 아니면 또 서울대병원일까요? 글쎄요. 아, 서울대병원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아, 2위는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의 최기홍
교수님. 야, 세원화수병원. 네, 최경 교수님이. 최경 교수님도 뭐, 유명하신 분이죠. 네네네. 저희들이 뭐 일일이 이분들 한번 면밀하게 프로필을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저희가 이번에 수승분야 명이라면서 네네. 그 뭐 2위부터 5위부터 지금 2위까지 했지만 네네. 1위 교수님이 압도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압도적인 추천을 네. 받았는데 그분이 압도적인...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 또 젊은 사람인가요? 우리 젊은 사람 40대 돌풍이 막 열고 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한번 네. 이번에 진짜 이번에 가남도 네네. 40대나 50대 초반이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네네. 아쉽게도 가남 쪽에서는 수술 분야는 큰 이변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일어나지 1위. 않았다. 그럼 여러분 누굴까요? 요거는 우리가 또 알면 안 될까요? 우리까지는. 근데 이분은 워낙 알려져 있어서. 알려져 있어서. 네. 네. 굳이. 그렇습니다. 굳이 뭐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가남 수술명이 1위. 1위. 서울대병원 외과 서경석 교수님. 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경 교수님 워낙 유명하시고 뭐 워낙 그 간이식 분야에서 세계 최초, 뭐 국내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을 많이 붙든 간질환과 간이식 분야의 우리나라 산증인입니다. 네네네. 서 교수님이. 그래서 서 교수님 간암 분야에서도 굉장히 그렇지. 수술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요. 앞으로 서경 교수님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서경석 선생님을 한번 네네. 교수님을 직접 네네. 만나 뵙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이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시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외에 우리 간암 명의들 또 추천한 간암 명의 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분들 다 우리가 때문에. 네네 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열 기자가 먼저 얘기를 해주십시오. 삼성서울병원외과 김종만 교수님. 네, 또 서울대병원외과 이광훈 교수님. 카자흐스탄에서 최고 훈장을 받으신 분이고요. 카자흐스탄 최고 훈장. 예. 카자흐스탄에서 이분의 이름을 딴 도로까지 했습니다. 이광훈 도로. 예, 예. 그래서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분이시고요. 그다음. 세브란스병원외과 주동진 교수님. 그리고 고대 안암병원외과 김동식 교수님. 김동식 교수님도 이식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네네. 예전에 인터뷰만 했었는데 네네. 이식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안암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외과의 하태영 교수님. 네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자, 간암 명의들이 추천한 간암 명의 분들. 이분들 중에서도 앞으로 또 굉장히 또 많이 추천받을 예. 교수들이 반드시 나올 것 같고요. 최소한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렇게 찾아가 뭐 안심을 떠나서 그냥 이분들도 거의 워낙에 또 유명하신데 네네네. 많이 나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최고의 명의들이시죠. 네네. 자, 누굴까요? 국립암센터 외과 김성훈 교수님. 이분 좀 이렇게 샤이한 분이세요. 아, 그래서 어제 네. 연구에만 좀 많이 매진하시는 분들. 또 뭐 환자 진료 끝나면 바로 연구실 가서 그냥 지실험 바로 꾸준히 하시고 진짜 지에 간을 떼어가지고 뭐 붙이고 하는 그런 실험도 많이 하시고요. 연구 중심적이시죠. 네, 또 간이식 환우에서 또 꽤 많이 알려진 또 숨겨진 또 명의라고 하십니다. 또 인천성모병원 간 담체외과 윤영철 교수님. 은평성모병원외과 감동구 교수님. 네, 서울성모병원외과 유영경 교수님. 아주대병원외과 왕희정 교수님. 네, 왕희정 교수님. 네, 그 다음에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 한호성 교수님. 한호성 교수님은 병원장 하셨네. 네네. 병원장 하시고요. 지금은 국군수도 병원장. 병원장을 하고 계시죠. 네. 유명하시죠, 이분들. 네. 국군수도 병원 가서 또 수술 받아야 됩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그렇죠. 역할도 하시고 네. 계십니다. 네. 전북대병원 외과 유희철 교수님. 화순 전남대 간암치료팀의 고양석 교수님. 국립암센터 간담도 최장암센터 김지훈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병원외과 최동호 교수님 축하드리고요. 명의로 저희들이 계속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암 수술 명의이십니다. 네네네. 간암 수술 명의시고요. 자, 죄송합니다. 폐암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간암 명의의 제한점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전국 명의들을 대상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익히 유명한 명의분들을 직접 전화로 통화한 거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좀 그렇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명의들을 찾아가면 단점이 이제 오래 기다리고 네네. 뭐 제때 치료를 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뭐 너무 이렇게 명의만 네네. 네. 물론 명의 찾아가면 좋지만 네네. 네. 그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명의들이 오히려 뭐 대개는 다 친절하신데 또 불친절한 분도 가끔씩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시니까 환자를 네. 네. 그리고 요즘은 한 명의 명의보다는 다학제 진료
간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폐암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학제 진료가 중요했는데 간암도 다학제 진료. 왜냐하면 워낙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상의 치료를 찾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암 수술 분야 명의 리스트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